여러분은 멕시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솔직히 저는 멕시코 하면은 그 요거 있죠,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이미지밖에 안 떠올라요. 그 마리오 같은 아저씨, 약간 배 나오고 약간 둥글둥글하게 생긴 아저씨, 코스염 나고 이런 아저씨가 이런 큰 모자, 멕시코 모자 있죠? 그걸 쓰고 있는 이런 뭔가 푸근한 이미지? 이런 거밖에 안 떠올라요. 그거 말고는 사실 뭐 나초? 네, 멕시코 음식? 뭐 이런 거 막 타코벨? 이런 거밖에 모르겠습니다, 사실. 타코벨, 타코 멕시코 거 맞나요? 갑자기, 네. 자, 그런데요. 알고 보니 멕시코는 굉장히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강력 범죄가 정말 엄청 많고요. 특히 마로 시작하고 약으로 끝나는 범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요거 관련된 갱단들이 진짜 많고요. 카르텔이라 부르죠.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그 상대방 조직을 잡아가지고 그 상대방 조직과 그들의 가족을 잡아 납치해가지고 죽인 다음에 하늘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떨어뜨린 사례도 있어요. 네, 그리고요. 이 갱단들은요. 자신들을 욕하거나 자신들을 비난하면요. 고대로 돌려줍니다. 그게 설령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유명인이라도 할지라도, 그게 정치인이라고 할지라도 고대로 돌려줍니다. 실제로 어느 정치인이 네,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가 바로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말 뭐였을까요? 네, 우리 가족만은 살려달라. 실제로 그렇게 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실제 조직을 지금 말하진 않고요. 그냥 우리는 네, 철수파라고 부릅시다. 자, 어느 날 이 철수파가요 경쟁 갱단의 간부가 있다고 네, 소식통일을 통해서 들은 술집을 습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싹 다 납치했죠. 아니 누가 그 사람인지 모르니까요. 다 이렇게 데려가지고 다 납치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이 중에 한 명이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비밀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근데 곧바로 다른 조직원들에게 연락을 했죠. 내가 지금 납치를 당했어. 철수파한테 납치를 당했어. 도와줘 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자, 긴급한 연락을 받은 조직원들은요, 빠르게 움직이며 다음날 유튜브에 한 영상을 올렸죠. 이렇게 가면을 쓴 남성이 얘기를 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우리 중 한 명을 납치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우리는 무기로 너희를 대적할 수 없지만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 아지트가 어딘지 다 알고 있다. 11월 15일까지 그를 석방하지 않으면 너희 조직원들 뿐만 아니라 너희를 돕는 정부 요인과 경찰, 택시 운전수 등의 정보를 모두 공개할 것이다. 그리고 이 비밀 조직은 자신들의 말이 허풍이 아니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 철수파 보스 철수에게 이 정보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사실 철수파가요, 이런 소식을 듣고 이런 협박을 듣고 놀랄 만한 갱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협박해하면서 더 크게 더 강하게 되갚아주는 게 철수파의 특징이죠. 그런데요, 집단적이면서도 비밀적으로 활동을 하는 자신들의 신상이 노출된다면 이런 행동에 제약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과격한 철수파라고 하지만 자신의 가족, 뭐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에게 퍼지게 된다면 위험하죠. 어떤 갱단이 우리 가족을 또 처치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바로 다음날 이 조직원을 찾아서 석방했다고 합니다. 이 비밀 조직의 정체는 바로 어나니머스입니다. 어나니머스. 익명이란 뜻이에요. 그 우리 인터넷에 게시판에 글 쓸 때 보면은 익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프로필을 쓰기도 하지만 프로필 안 쓰는 익명 게시판 같은 거 있죠. 그런 거에서 나오는 바로 익명입니다. 어나니머스, 영어로요. 어나니머스는요, 방금 말한 것처럼 이름이 없는 단체예요. 특이하죠? 이들의 조직명처럼 모두가 이름 없이 익명으로 활동을 합니다. 야 철수야, 야 민시가가 아니라 그냥 익명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요,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도 없고요, 임원조차 없는 특이한 조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명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물음표도 있죠?
네,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 여기에 회장, 누가 뭐 리더, 누가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알아서 아름아름 서로 하는 겁니다. 이런 마크를 많이 써요. 네, 요거 보면은 V4 벤데타라는 그런 영화에 나온 건데, 요 마스크를 쓰면서 요게 이제 그 어나니머스의 상징적인 게 돼버린 거죠. 사실 이런 식으로 얼굴이 없는 게 공식 마크고요. 요렇게 마스크를 쓰고 자신의 얼굴이 자신이 직접 나와서 영상을 읽거나 말을 할 때는 이런 가면을 쓰고 활동을 합니다. 자, 처음 어나니머스들은요, 그냥 첫 몇 명 평범한 네티즌들이었어요. 그냥 그들끼리 서로 막 이렇게 커뮤니티 안에서 주고받으며 뭐 이야기 주고받던 사람들이었는데,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신상을 털고 뭐 해킹을 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게 약간 뭔가 찌질한? 약간 처음은 의도가 불순한? 네, 그렇게 생겼던 게 바로 어나니머스이죠. 자, 국내 네티즌들이 그 연예인들이 막 SNS에 사진 올리면은 그 확대해서 막 보잖아요. 다운받아가지고 확대해가지고 막 보고, 막 거울에 비친 거, 숟가락에 비친 거 보고 막, 얘 누구랑 사귀네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연예인들 서로 다른 장소에서 찍혔는데 반지 모양 비슷한 거 보고 얘네 사귀네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짓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 별거 없었습니다. 정의? 막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행동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런 연예인들 뒷조사하거나 뭐 누구 싫어하는 사람 해킹하거나 이게 아니라 정의라는 것을 위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요, 북한, 이슬람 무장단체, 아동 포르노 사이트 등을 해킹해서 정의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뭐 정의로운 아예 그냥 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집단이라고 보기엔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이들은 무정부주의를 말해요. 그러니까 정부는 필요 없다, 정부는 없어도 된다 라는 말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FBI나 CIA나 뭐 나사 심지어 이런 국가기관 해킹해서 기밀문서를 막 뿌려요. 막 뿌립니다. 뭐 뿌려야 될 게 있고 안 뿌려야 될 게 있는데 그걸 이 사람들이 신경 쓰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기밀문서들을 대중들에게 공개를 하고요, 소니 같은 사기업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정의와는 상관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진짜 얘네들 착하다 나쁘다 이렇게 평하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보이는 활동들은 굉장히 좀 정의로운 활동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중들의 편에 서 있죠. 이들은 주로 아동 성범죄자, 사이비 종교, 테러 단체, 부패한 정부 등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혼자서 활동을 할 때도 있고 개인이 활동을 할 때도 있고요, 소규모 조직 또는 대규모 조직적으로 해서 활동을 합니다. 2015년 파리 테러 기억하시나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이거의 배후가 바로 이슬람 무장 집단이었죠. 그래서 요거에 화가 난 어나니머스는 정말 큰 규모로, 세계적인 규모로 저격을 했습니다. 너희 IS 본진까지 부셔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걸 들은, 이 소식을 들은 이슬람 무장단체는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너네 멍청한 컴퓨터만 하는 놈들, 그래 해봐 했는데요. 네. 결과는 아마 벌써 다들 아시겠죠? 엄청났습니다. 이들은요, 이슬람 무장단체가 운영하는 트위터 10만 개, 네, 무려 10만 개입니다. 선전용 동영상 5,900건. 조직원들의 신상 정보, 그러니까 뭐 가족, 뭐 페이스북 페이지 뭐 이런 거 다 털어가지고 이거를 뿌렸습니다. 그 덕분에 이슬람 단체가 그때 한 7건 정도의 추가 테러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해요. 연속적으로 계속 테러를 하려다가 자신들의 신상이 다 털리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건 정도의 계획을 무산시켰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네. 이렇게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좀 정의로운 집단인 것 같아요. 최근의 활동을 보면. 자, 근데 이렇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어나니머스가 되고 싶어 합니다. 멋지잖아요. 쿨하잖아. 네. 자, 공식적으로 어나니머스를 들어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다고 어나니머스가 될 수 아예 없다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어나니머스는요 공식 절차가 없습니다. 들어간 공식 절차 없어요. 비밀 조직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누구나 어나니머스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법은 없지만 될 수는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어나니머스의 사상에 동의하고 해킹 실력만 있다면 어나니머스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어나니머스 되고 싶어요 하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너가 우리 사상에 동의해? 그럼 너가 해킹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럼 그냥 이 사람이 어나니머스인 거예요. 누가 인정해주고 아니고 너 어나니머스 아니야? 나가?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더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허락해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 이렇다 보니 와씨, 야 그럼 나도 해킹할 수 있는데 어나니머스 돼볼까? 라는 생각을 가진 한 국내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은요 스스로를 어나니머스라고 주장하면서 해킹으로 이곳저곳을 털었습니다. 2016년도인데요 국내 141개 사이트 그리고 해외 3706개 사이트를 해킹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킹한 사이트에 자신의 트위터 주소, SNS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트위터 같아요. 네, 이걸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경찰에 잡혔어요. 네, 경찰 잡혔는데 이 학생은요 자신이 어나니머스의 일원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SNS, 그러니까 자신이 해킹한 사이트에다가 자신의 SNS 주소를 올려서 팔로워가 늘어나면 자신이 좀 능력 있어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SNS 주소를 올렸다고 합니다. 해킹 실력은 솔직히 어나니머스 뺨치죠? 네, 고등학생인데 저보다, 저는 해킹이랑 할지도 모르고 컴퓨터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해킹할 정도면 3천여 건이 넘는 해킹을 할 정도의 엄청난 수준을 가진 거 보면 충분히 어나니머스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그쵸? 하지만 단지 개인의 만족을 위해 해킹을 남용한 것으로 어나니머스를 사칭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나니머스가 되려면요 뭐 가입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나니머스의 사상에 동의하고 해킹실을 갖추면 되는데 이 사람은 어나니머스의 사상에 동의를 못한 거죠. 어나니머스의 사상 이런 거는 어나니머스 검색하시면 나와요. 뭐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된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해킹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대놓고 사리사욕을 위해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아, 근데 되게 보면 실력만 갖추고 집단이 가진 사상을 공유하면 누구나 일원이 될 수 있는 비밀 집단이에요. 좋죠? 여러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실력이 있고 여러분이 어나니머스 사상에 동의한다면. 자,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비밀 집단이지만 집단의 사상에 벗어나는 순간 바로 사칭이 되어버린다. 굉장히 애매모호면서도 매력적인 개념이죠. 얼마 전에요 우리나라에 참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때요 결국 이 사람들이 청문회에 끌려 나왔죠. 자, 당신 이 사람 알아요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만났잖아요. 저는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당사자들 맞잖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막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근데 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나는 뭐 모르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본 많은 네티즌들이 서로 자료를 공유하면서 이들이 위증을 했다는 것, 이들이 이미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 그 사람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자료를 막 수집해서 보냈습니다. 증거를 보냈죠. 그 덕분에 사건이 잘 해결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개개인의 네티즌들이 나는 일루미나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자료를 모으고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그쵸? 아까 그 학생의 사례, 일루미나티를 사칭한 그 학생의 사례보다는 훨씬 더 일루미나티스러웠던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얼굴 없는 익명의 비밀단체 어나니머스였습니다.